아, 참.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사회생활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엔젤러 제니라고 합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잡을 잡아서 이사를 가서 한 5년 정도 살았고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베가스로 이사를 가서 첫째 낳고 한 2년 반 정도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좀 베가스 너무 화려하고 신나는 도시이긴 한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남편이랑 그냥 같이 후다닥 한달 만에 결정을 하고 그냥 다시 친정이 있는 콜로라도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는 현재 덴버에 있는 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시니어 잡 코스팅 어카운턴트로 4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엑스트라 인컴에 대한 욕망과 목마름이 좀 함께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자 지금 사업을 너무도 멋지게 번창시키고 있는 신디 사장님 인스타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요. 매일 올리는 이렇게 작고 하얀 파우치가 있는 거예요. 매번 먹는 것도 올리고 어디다 이렇게 예쁜 데다가 놓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먹는구나. 신디는 하던 중에 어느 날 스토리에 자기랑 같이 엑스트라 인컴을 벌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냅다 신지 선생님한테 이게 뭐야? 이걸 또 판매도 해? 라고 DM을 보냈고 저의 뉴스킨 사업은 그 톡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신지 사장님 이야기라서 믿을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고 또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판매가 아닌 유통, 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뭐, 들어는 봤지만 제가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저는 조금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또두 아이를 낳고 좀 달라진 제 몸에 변화에 항상 좀 속상해 해가지고 있었는데, 콜라겐이 뭐 머리숱도 나게 해주고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도 맑아지고 이런 신박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동시에 신지 사장님이 저한테 보상 플랜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듯이 저도 이게 약간 과연 될까? 이건 다단계가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선입견을 갖고 듣게 됐는데요. 근데 가입비도 없고 리스크도 없다는 말에 약간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생각하고 브랜드 어플리에이션으로 가입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콜라겐도 먹고 저는 약간 뷰티 아이템이랑 다이어트 아이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인스타로 이렇게 한국에서 제품을 가져다 파시는 분들 것도 굉장히 많이 사서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살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서 제가 먹으면서 뭐 캐시백도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제가 써보고 싶은 걸 하나씩 구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약간 조심스럽게 야방도 조금씩 조용히 구경하고 제품 리뷰는 진짜 가뭄에 약간 콩나듯 스토리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제가 준비팀도 쭈뼛쭈뼛 한 번씩 들어가고 하다가 3월에 유타에서 진행하는 TEU를 갔다 오게 됐어요. 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약간 100%라고 말할 수 없었던 때 갔던 거라 그 유타 TEU가 그 확신을 좀 100%까지 올려줬고요. 직접 제품을 써보고 제가 몸소 느낀 거에 대한 확신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좀 아끼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너무 재밌게 TU를 갔다 오고 나니까, 아, 나도 이 사업을 좀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꿈이 뭐예요? 무엇을 얻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딱히 정확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원하는 꿈도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목표도 뭐 와이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뭐가 제일 우선이고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결국 모든 건 가족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좀 안정적이고 꾸준히 늘어나는 레버리지 인컴으로 저희 남편한테는 좀 경제적으로 뒷받침된 와이프도 되고 싶고, 뭐 이미 리타이어 하신 저희 부모님한테는 필요하신 만큼 용돈도 좀 팍팍 줄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는 하고 싶은 건 그냥 뭐든 할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좀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하는 일도 좀 감사하게 하고 있지만 좀 틀에 박힌 오피스 아워가 조금 살짝 지겨워지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대에 아침에 딱 가서 또 퇴근하는 시간에 다들 하는 시간에 또 나는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중간에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희 노후도 제가 좀 멋지게 계획하고 싶었는데 그 제가 지금 하는 일로는 얼마나 할수 있나 좀 궁금증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딸한테 저도 인생의 좀 롤모델이 좀 되고 싶은 꿈이 생겼고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돈 걱정, 시간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라이프를 좀 꿈꾸게 되었어요.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좀 모든 면에서 뭘 시작하든 좀 잘해야 되고 좀 완벽에 좀 가까워야 만족도가 생기는 약간 그런 좀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두 마리 토끼를 좀다 잡을 수 없다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세 마리, 네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고 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걸 쏟아서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이 사업, 저도 줄고 하면서 팀 엘리트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타가 답입니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니 사장님, 제가 그때 유타에 같이 갔었는데, 목표가 어떤 거세요? Y가 뭐세요? 그랬더니, 투잡하는데 뭐 Y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엑스트라로 한 1,000불 벌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첫날. 근데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제프 맥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하시는데 갑자기 단톡에다 올리신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도 되나요? 하셔가지고 이제 목표가 갑자기 투잡에서 전업이었나요? 뭐였죠? 인컴이 확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너무 놀라서 아, 진짜 유타 초대를 해야 되는구나. 저희 6월 달에 다음 달에 저희 큰 행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나 플러스 투 새로운 분두 분은 꼭 엘리스트 모실 초대를 하셔서 오셔야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